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46번째 시간입니다. Sunday, 일요일. Dear Daddy Long Legs. 키다리 아저씨께, Isn't it funny? 재밌지 않나요? 뭐가? I started to write to you yesterday afternoon. But as far as I got was the heading, Dear Daddy Long Legs. And then I remembered I'd promised to pick some blackberries for supper. So I went off and left the sheet lying on the table. And when I come back today, what do you think I found sitting in the middle of the page? 그 어제 오후에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Sunday, 그 Dear Daddy Long Legs 까지가 어제 오후에 이제 써놓은 부분인 겁니다. 이제 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But as far as I got was the heading. 자, 이거의 의미는 자, as far as는 뭐 so far as와 비슷한데요. 뭐뭐까지 뭐뭐 하는 한 무엇에 관한 한, 뭐, 뭐뭇 하기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as far as I'm concerned.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왜 붙였는가 하면은, 이게 중요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s far as I'm concerned, 또는 so far as I'm concerned 라는 표현이 이 문장에 나오진 않았지만, 중요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전 시간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As far as I'm concerned 또는 so far as I'm concerned의 뜻은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는이 뭐 I am 어쩌고저쩌고 그런 의미의 나는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나로서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입장은 그런 의미에서의 나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as far as가 나온 김에 한번더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딩이 나왔는데, 헤딩은 명사로, 뭐, 제목, 아니면 편지와 같은 글의 첫 부분, 또 축구에서의 헤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위에 나온 문장에서의 헤딩의 의미는 편지 글의 첫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Dear Daddy Long Legs, 이런 식으로, 뭐, Sunday, 이런 첫 부분. 그러니까, But as far as I got was the heading.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제 편지를 막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내가 got, 여기서 got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쓰는 거를 완료한 부분. 즉, 문맥상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쓴 것을 마친 그런 부분이 이제 편지 첫머리, 첫 부분일 뿐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Dear Daddy Long Legs 이런 식으로 편지 첫 부분을 이제 막 썼을 때쯤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as far as, so far as가 대략적으로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부분까지 이 편지의 첫 부분, 요 Dear Daddy Long Legs라는 부분 정도까지 이제 쓰는 것에 맞췄을 때까지 여기 이 부분 으로 이제 여기까지 마치기로서는 이제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근데 그때쯤에 and then I remembered I promised to pick some blackberries for supper. 근데 저녁 식사로 블랙베리를 따기로 자기가 약속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이 났다라는 거죠. So when I went off,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And left the sheet lying on the table. 네, 그거 left가 형용사로 왼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위에서는 그럼 왼쪽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leave라는 동사 원형의 과거 분사형의 left인데 이제 보면 뭐 과거형 또는 과거형으로 쓰인 거겠죠.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went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쓰였으니까 gone이 아니라 과거 분사형으로. 그러니까 동사로 leave는 떠나다, 뭐 출발하다. 뭐 그대로 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sheet는 침대에 까는 천, 그리고 뭐 한 장, a sheet of paper 하면은 뭐 종이 한 장, a glass, a sheet of glass 하면은 뭐 유리 한 잔,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또 위에 그 lying이 나왔죠. lying이 나왔는데. lie가 이제 동사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가 있는데 lie, lay, lain 그리고 현재 분사가 lying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동사가 누워 있다, 눕다,
놓여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lie 과거형이 그러니까 D가 붙어서 lied, 과거 분사형이 또 D가 붙어서 lied,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 lying 이렇게 되면 거짓말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명사로 lie가 거짓말이기도 하고요. 이제 위의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이 경우나 lying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해석을 해보면 거짓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종이를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아둔 채로 그대로 뒀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 동사에 이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when I came back today.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 식사도 마치고 바로 이제 뭐 씻고 잠들었나 봐요. 편지를 이어서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책상을 아예 쳐다보질 않는 것 같아요. And when I came back today. 그래서 다음 날이 돼서, 즉 오늘이 되어서 책상에 다시 이제 이렇게 편지 쓰려고 이어서 쓰려고 와 보니까 What do you think I found sitting in the middle of the page? 그 종이의 중앙 부분에 무언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저씨, 제가 뭘본것 같으세요? 뭐가 앉아 있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 real true daddy long legs. 진짜 정말 키나리 아저씨가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미 그림이잖아요. Daddy long legs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종류의 거미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미가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미가 진짜로 좀 다리가 엄청 길잖아요. I picked him up very gently by one leg and dropped him out of the window. 그러니까 한쪽 다리, 그 거미의 한쪽 다리를 아주 부드럽게 집어 올려서 힘이라고 썼네요. 그 창문 밖으로 이렇게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I wouldn't hurt one of them for the world. They always remind me of you. 네. 그 거미들을 말하는 거죠. 거미들 중에 어느 한 거미 하나라도 for the world 또는 for all the world는 부사로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런 거미를 해치지 않을 거다. They always remind me of you. 그러니까 remind A of B 하면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미들은 언제나 저로 하여금 아저씨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거미가 딱 봤을 때 징그러워 죽여버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기보다도 거미를 보면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아저씨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차마 거미를 죽일 수가 없다, 해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We hitched up the spring wagon this morning and drove to the center to church. 히치는 뭐 우연히 지나가는 운송수단을 얻어 타다. 히치하이킹 할때그 히치가 이 히치인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 뭐 묶다 매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얻어 타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Spring wagon은 용수철이 달린 spring 여기서 이제 봄이나 샘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용수철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용수철이 달린 사륜 짐마차를 스프링 웨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짐마차를 타고 얻어 타고 그 센터까지 갔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기 위해서 센터 쪽으로 갔다라는 건데 The Center 이렇게 대문자가 앞에 나오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중도파, 온건파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 문맥상 여러 농장들이 모여 있는 시골 지역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름 번화가인 뭐 읍내 중심지 쪽으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It's a sweet little white frame church with a spire and three Doric columns in front. Or maybe Ionic. I always get them mixed. 그 frame이 나왔는데 frame은 명사로 틀, 액자, 뭐 뼈대, 골격. 뭐 여기서 뼈대 골격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뼈대 골격도 되는 거고 건축물의 뼈대 골격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론이나 어떤 사상의 틀
이런 의미도 되고, 영상에서 편집할 때 쓰는 영상 뭐 프레임도 되는 거죠. 편집할 때 이제 영상의 그 이루는 아주 작은 단위인 프레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뼈대의 골격을 의미하는 거죠. 건축물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하얀색의 뼈대, 골조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아주 좀 자그마하면서도 예쁜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교회인데요. spire은 명사로 뭐 소용돌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선, 즉 헬릭스랑 똑같은 의미인데요. 뭐 소용돌이나 나선이나 비슷비슷한 의미죠. 첨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첨탑으로 쓰인 거죠. 뾰족한 그런 첨탑이 있고, Doric columns가 나왔습니다. Doric은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 중에서도 도리아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도리아 양식을 보니까 좀 반가웠던 게, 저 어렸을 때 비주얼 박물관이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비주얼 박물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의 책들이 모여 있는 그런 컬렉션이라고 해야 되나? 시리즈? 그런 책인데, 한 30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고대 그리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도리아 양식이 그 어떤 건지 나왔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한마디로 그 기둥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도 아주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러한 장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이오닉이 나오는데, 아이오닉은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 중에서도 이제 이오니아 양식. 발음은 아이오닉인데 왜 이오니아라고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그 비주얼 박물관 책에서도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써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오니아 양식은 상대적으로 도리아 양식보다 훨씬 더 화려해요. 그러니까 조각칼로 조각을 훨씬 더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이런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도리아 양식의 컬럼은 기둥이란 뜻이 있죠. 그리고 어떤 신문이나 잡지에 칼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다 이제 세로로 길다랗게 생겼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앞쪽에 그런 도리아 양식의 기둥이 세개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Or maybe ionic. 어쩌면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일 수도 있겠네요. I always get them mixed. 전 항상 그것들이 헷갈리거든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믹스가 동사로 섞다, 혼합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나는 항상 그것들이 섞인다, 혼합된다, 이제 그런 의미는 헷갈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 nice sleepy sermon with everybody drowsily waving palm leaf fans, and the only sound aside from the minister, the buzzing of locusts in the trees outside. Sermon은 명사로 설교 또는 잔소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A nice sleepy. Sleepy는 뭐 졸리는, 졸리게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everybody drowsily waving palm leaf fans.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Drowsy는 형용사로 나른한, 뭐 졸리는, 뭐 졸리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drowsily는 부사로 졸린 듯이, 뭐 나른하게, 잠결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그냥 막 나른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정말 졸리게 하는 그런 설교라는 거죠. 근데 좀 여기서 또 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 얘기했네요. 좀 전에 순서를 그러니까 모두가 나른하게 웨이브는 파도, 물결 그리고 동사로 흔들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쓰인 거죠. 팜 리프가 나왔는데, 팜은 손바닥이라는 뜻도 있고, 뭐 종려나무, 야자나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팜 리프가 나왔으니까 야자나무 잎을 말하는 거죠. 야자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펜스, 부채 같은 것을 막 모든 그 신도들이, 모여있는 신도들이 나른하게, 아, 졸리다, 아우, 왜 이렇게 또 더워, 이러면서 그냥 나른하게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이제 그런 설교라는 거죠. And the only sound aside from the minister. 그리고
minister는 장관이란 뜻도 있고 성직자, 목사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aside는 옆에, 곁에 또는 조금 떨어져서라는 의미인데요.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근처에서 나오는 소리가 오직 소리가 이제 뭐이 소리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어떤 소리? The buzzing of locusts in the trees outside.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서 계시면 바로 근처에 창문이 있고 창문 바로 바깥에 나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또 로커스트스가 있는 거죠. 로커스트는 뭐 메뚜기, 방아깨비, 매미 이런 뜻인데 아무래도 나무에 있는 거니까 매미 소리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매미 소리가 버즈는 윙윙거리다. 자, 매미가 윙윙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이 교회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 말씀과 그 매미 소리인 거예요. I didn't wake up till I found myself on my feet singing the hymn, and then I was awfully sorry I hadn't listened to the sermon. 자, 이 말은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깨지 않았다. Till I found myself on my feet.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로 이렇게 일어나 있다라는 거를 알아채기 전까지는 singing the hymn,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말은 계속 졸다가 찬송가가 막 시작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거의 자면서 완전히 깨지 못한 채로 남들이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자기도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 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실컷 졸다가 겨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on my feet 이제 일어서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제 자기 자신을 알아챌 때쯤 이제 깨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계속 졸다가 남들 따라서 찬송가를 부르려고 이제 일어날 때쯤에야 눈이 떠졌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And then I was awfully sorry I hadn't listened to the sermon. 그래서 딱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찬송가를 이제 부르면서 서서 정신이 들어오니까 되게 죄송해졌다, 미안해졌다라는 거죠. 그 설교의 말씀을 전혀 뭐 전혀라는 표현은 듣지 않았는데 이제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 힘은 찬송가 찬송하다는 뜻도 있고요 발음은 N이 묵음이어서 힘이고 awfully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wful은 형용사로 끔찍한 지독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awfully가 부사로 정말 매우 몹시 이런 의미가 돼서 terrible이랑 매우 비슷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terrible도 형용사로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런 awful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e가 빠지고 ly가 붙으면 terribly 이렇게 되면서 정말 매우 몹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was awfully sorry. 진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should like to know more of the psychology of a man who would pick out such a hymn. This was it. 네, psychology는 이제 뭐 심리학인데 여기서는 심리이죠. 그러한 하고 많은 찬송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하고 많은 찬송가 중에서도 그러한 찬송가를 고르는 사람의 그 심리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찬송가가 뭔가 좀 많이 특이했나 봐요, 그죠? This was it. 바로 이런 찬송가였어요라는 건데요. 자, 찬송가 가사가 나옵니다. Come. Leave your sports and earthly toys and join me in celestial joys. Or else, dear friend, a long farewell. I leave you now to sink to hell. 자, leave가 leave 나왔습니다. left, 과거 과거분사형이고요. 동사로 떠나다, 출발하다, 뭐 남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sports는 sports 뭐 스포츠 운동 경기라는 뜻도 있고 한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건 아니고 sport가 뭐 재미, 장난, 오락 뭐 농담, 희롱, 야유, 웃음거리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가 되게 평상시에 재밌다고 느끼는 것들, 막 오락하는 거, 그러니까 오락은 뭐 게임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노는 거. 예. 네. 그런 것과 earthly toys. earth가 명사로 지구라는 의미가 있고 earthly는 형용사로 뭐 지구의, 지상의 또는 이 세상의 속세의 세속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뭔가 세속적인 속세의 어떤 장난감들, 그러니까 놀이거리들.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재밌다고 평상시에 느끼고 막막 막 노는 거.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떠나라. 그런 걸 그냥 남기고 떠나라라는 거죠. 약간 포기해라. 약간 의미, 그런 의미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막 너를 막 되게 쉽게 막그 약간 향락적인 것? 그런 것들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And join me in celestial joys. 자, join은 연결하다, 있다. 뭐 가입하다, 가담하다. 함께하다, 합류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Celestial은 뭐 형용사로 하늘에, 천국에, 거룩한, 신성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거룩한 그런 진정한 그런 거룩하고 신성한 그러한 즐거움이라 즐거움에 나와 함께하자. 그러니까 함께하다라는 합류하다 이런 의미에 가까운 거죠. Or else. else는 뭐 이미 언급한 것에 덧붙여서 또 밖에, 그 밖에.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or else 이렇게 쓰이면 그렇지 않으면 뭐 무엇이 아니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or else 그렇지 않으면 자, 내 말대로 이걸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dear friend 이봐 친구 a long farewell 아주 기나긴 작별 인사를 해야만 하겠다. 그러니까 farewell이 작별 인사 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너랑 나는 볼 일이 없겠다. 이제 그만 우리 헤어져야겠네. I leave you now to sink to hell. 나는 자네를 그냥 버려두겠다. 남기고 떠나겠다. 자네가 뭐뭐 하도록. Sink to hell. 자, sink. 동사로 가라앉다, 빠지다, 뭐 침몰시키다, 주저앉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명사로 싱크대란 의미도 있습니다. Sink의 과거형은 sank, sunken. 또 과거 분사형은 sunk, sunken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쓰였는데요. 자네가 당신이 지옥으로 주저앉도록 빠져들도록 지옥에 빠지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겠다. 굉장히 찬송가치고는 좀 그렇다, 그죠? I find that it isn't safe to discuss religion with the samples. 저는 알았어요라는 거죠. 그 샘플 씨 부부랑 종교에 대해서 discuss 서로 이야기하는 게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 이 샘플 씨 부부랑은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도 특히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피해야겠다라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